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트맛입니다. 오늘은 타이라와 수중 액션을 볼 건데요. 비비 커스텀의 비비 타코, 비비 쿼트로 C 타입, S 타입, 비비 더블 컬리, 비비 롱 스트레이트 조합의 액션을 볼 거예요. 저번 영상에 제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 얼굴은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냥 수중 액션만 틀어라,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수중 액션만 나올 수 있게끔 영상을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제품을 사러 가시죠. 김포 F마켓에 도착을 했고요. 그 비비 꽈뚜로 이제 그 S타입은 제가 낱개로 하나 갖고 있고 비비 타코도 갖고 있는데 이 꽈뚜로 이제 C타입이 제가 없어요. 그 C타입을 조금 구매를 하고 C타입을 핑크색으로 더블 컬리, 더블 컬리도 지브라로 가시죠. 지브라, 레드 지브라, 스트레이트는 뭘로 가? 스트레이트는 핑크로 갈까요? 핑크로 하나 가시죠. 핑크. 이거를 만들려면 이제 파츠가 있어야 되는데 비비 커스텀에서 파츠가 또 따로 나올 건데 어딨나? 아, 여기 있네요. 파츠. 이게 아마 그이 더블 컬리랑 롱 스트레이트 쓸때 쓰는 파츠일 거예요. 그리고 바늘도 사야 되나 내가? 예, 바늘 세트 비비 커스텀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비비 커스텀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서 찾았던 몇 가지 타이만 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계산 좀. 여기 인터넷 몰도 하고 있나요? 네, 인터넷 몰 하고 있죠. 인터넷 몰. 스토어팜 F마켓 김포 검색하시면 되세요. 스토어팜에서. 네. 3만 원만 주세요. 봉투값 100원인데. 100원이요? 네, 100원 주셔야 되거든요. 아, 제가 이거 내일 올때 갖다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예. 영수증도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작업실로 가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품을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비비 커스텀에서 나오는 롱 스트레이트와 더블 컬리 파츠를 이용한 하나의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들어있네. 둘레 다섯 개. 롱이 총 10개가 들어있고, 컬리가 6개가 들어있네요. 많이 들어있네요. 자, 일단은, 저는 하나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더블 컬리 하나 떼고, 그 다음에, 롱 스트레이트 하나 떼고, 다음에, 이제, 비비 커스텀에서 나오는, 파츠입니다. 이 정도 자르면 되려나? 뽕. 그 다음, 요 안에, 컬리를 넣어줘요. 스트레이트, 그리고 더블 컬리. 이 사이에 이 파츠를 집어넣어요. 초점아, 여기를 잡아야지. 초점아. 이제 여기 상태에서 바늘을 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컬러 조합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먼저 이 비비 더블 컬리와, 비비 롱 스트레이트, 이 콤비 조합의 액션을, 수중 액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도 한번 보시죠.
다음은 비비 타코를 한번 볼게요. 몇 개 들어있니? 6개 들어있네요. 6개 들어있고 이 빨대 하나 들어있고 콥니다. 자, 이거를 타이라바를 만들 때는 일단은 이 대가리를 떼야 돼요. 대가리 부분을 뭐 안 띄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대가리 부분을 꼭 자꾸 이렇게 뽕 하고 딱 하면 이게 떼어집니다. 이 들어있는 파츠를 넣어요. 뽕 따줍니다. 커스텀에서 나오는 이 바늘 셋을 넣습니다. 자, 됐어요. 자, 요렇게. 자, 이제 비비 타코까지 보셨고요. 남은 게 이제 이 뭐죠? 꽈트로. 꽈트로 S타입과 C타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까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파츠를 이 원형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다 바늘 셋을 안으로 넣으면 되죠. 뭐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건 이 비비 타코의 느낌, 그 몸통까지 이제 잘린 느낌 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네, 느낌이 네, 거의 소재도 비슷해 보이고 비비 타코가 없어진 느낌, 대갈통이 네, 없어진 느낌이랑 이제 비슷한. 그래도 액션은 봐야죠. 나오는 제품이니까 괜히 또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은 파츠가 좀 다르죠.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일반 파츠랑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 조금 볼륨이 있어요. 파츠에도. 효과음입니다. 약간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저 파츠로 인해서 비비 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끼리 좀 엉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꽈트로는 저 파츠로 인해서 다리끼리 엉키진 않네요. 조금 더 비비 타코보다는 조금 더 넓은 파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그 비비 커스텀에서 나오는 참돔 타이라바용 채비에 대해 수중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영상을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고 싶으신 뭐 수중 액션이 있다라고 또 댓글 남겨 주시면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는 히트맛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히트맛!